상승세와 하락세, 미묘한 감정들이 경기장을 감싸고 있습니다. 2021 K3리그 12라운드 경기, 한 경기에서도 조금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먼저 홈팀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박성민 골키퍼, 박재환, 최영훈, 조영진, 김성환, 문기한, 주재현, 공용훈, 김도영, 서정진, 류재휴 선수가 이에 맞서는 원정팀 김포FC 선발 라인업 고정훈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이상욱 골키퍼, 박경록, 김태한, 이용, 강신명, 김혜성, 이강현, 윤민호, 손석용, 조익성, 정희찬 선수가 나옵니다. 김포FC와 지금 현재 김포FC는 상당히 그만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김포FC 같은 경우는 시즌 초반에 수 있느냐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고정훈 감독의 어떤 뚝심, 끈기, 그 다음에 어떤 노력에 대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휘슬이 크게 울리면서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김포FC, 오른쪽에 홈팀 화성FC가 자리합니다. 자, 정말 풀릴 듯 말 듯 하면서도 쉽게 주심의 휘슬을 울리지 않았었는데 드디어 받았고요. 박스 안에서 너무나 완벽한 크로스, 류재효의 헤더 득점이었죠. 오, 지금 좋아요. 올라갑니다. 자! 자, 헤딩까지는 응결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게 김포가 잘한 턴이 한 차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스피드를 빠르게 올리면서 자, 화성FC 역시나 빠르게 자, 반대편 비어있고요. 공격 지점까지 아크 정면 패스 연결. 오! 어렵게 발을 갖다 냈습니다. 이상욱 골키퍼가 마지막에 볼을 잡아줍니다. 분위기를 이끌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압박을 할 때 선수가 무작정 압박하는 선수만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뛰어들어가면서 동료들을 끊임없이 확인한다는 거예요. 자, 순간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측면을 공략했습니다. 자, 지금도 김포로서는 들어갈 공간이 좋아요. 마땅치 않은데 김혜성이 파고듭니다. 좋아요, 중앙쪽 연결 아크 정면 한번 접어놓고 슈팅!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이번 시즌 이 김혜성 선수가 좋다고 윤민호 높게 띄웁니다. 펀칭! 우선 박성민 골키퍼가 펀칭으로 볼을 자 짧게 갑니다. 준비한 플레이가 있을 텐데요. 지금 비었어요. 윤민호 크로스 자 헤딩 수비가 먼저 처리합니다. 뒤쪽 세컨볼 왼발 슛 굴절되면서 아웃됐습니다. 높게 띄웁니다. 헤딩 자 반대편 슛 오. 지금은 누가 슈팅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사실 그 유명한 두 팀이 서로 뒷공간이 열린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네. 공 잡고 열리면 바로 때려주네요. 그렇죠. 전환 좋아요. 오른쪽까지 조익성! 조익성! 마지막에 박성민 골키퍼의 정면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화성도 힌트를 또 빠져나옵니다. 박경록 오히려 역습입니다. 중앙쪽 연결 자, 터치 이후에 지금은 반칙이 곧바로 선언됐습니다. 지금은 정희찬 선수의 스피드가 굉장히 또 빛을 발휘하는 장면이에요. 옐로우 카드 나올 수밖에 없죠. 네. 자, 김성환이 경고 카드를 받았습니다. 김성환 선수 이렇게 되면 옐로우 카드 또 누적이 되거든요.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유민호 슛! 프리킥 골, 원더 골, 유민호입니다. 와, 지금 오늘 앞서서 윤민호 선수가 모든 데드볼을 처리했잖아요. 네. 이 과정 속에서 이 본인 스스로 크게 전반전 같습니다. 곧바로 휘슬이 울리면서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1-0. 자, 김포FC 윤민호의 정말 멋진 프리킥 득점으로 한 점차로 리드하는 김포입니다. 전반전에 분위기가 다소 안 좋은 팀이라고 볼 수 있는 화성FC가 기존 경기력과 대비해서는 분명히 낮은 경기력을 보여줬거든요. 2선과 3선 사이 공간을 잘 내주지 않았었고 측면에서도 몇 번의 찬스를 내어주긴 했지만 자 김포FC는 또 후반전에 이 화성FC를 상대로 어떤 축구를 보여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휘슬이 울리면서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화성FC, 오른쪽에 김포FC가 자리합니다. 코너킥 높게 올라옵니다. 자 머리에 맞고 높게 떴습니다. 역습이에요. 쭉 내주는 공에서 화성FC의 역습이 이어집니다. 수비 숫자 조금 더 적은 상황 그리고 심지어까지 터치. 자 왼쪽 공간이 있는데요. 빠르게 달려가면서 왼발 슈팅. 자 마지막에 김태현의 발에 걸려서 아웃됐습니다. 지금 자 측면에서 조익성 계속되는 굴절 상황. 한번 가져옵니다. 반대편. 너무나 무섭습니다. 연결했어요? 이렇게 빠르게 진행 박스 안쪽까지 지금 좋아요. 크로스 올라옵니다. 반대편. 자 수비가 마지막에 클리어링. 헤딩으로 또 한번 붙여줍니다. 중앙의 압박.
키스를 올릴 수 있었어요. 자, 자 마지막에 심재혁의 슈팅은 이상욱 골키퍼가 키커는 서정진. 자 세트피스 찬스예요. 뒤쪽 골대 크로스바를 맞춥니다. 자 크로스바를 맞고 나왔습니다. 자 확실히 자 그리고 화성FC는 심우현의 카드를 사용했을 때 자 우선 진행이 되죠. 최훈의 헤딩. 자, 이상욱 골키퍼가 안전하게 잡아줬습니다. 자 기막 이 축구를 가장 잘하는 팀이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K리그 1에 있는 대구FC입니다. 오 좋아요. 있어요. 박준태 마지막에 수비의 태클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오른쪽 선택. 어 좋은 패스예요. 조익성의 패스를 윤민호가 가져옵니다. 짧게 연결 박스 근처 왼발 슛 높게 떴습니다. 확실히 한 골 앞서고 있는데 침착하게 경기 운영이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 좋아요. 자 원터치로 돌려놨고 오른쪽에서 크로스 뒤쪽 컵백 슛 아, 빗나갔습니다. 정희찬. 오 지금은 정희찬 선수의 왼발에 걸렸었는데 네. 이 김포 왼쪽에서 자. 올라갑니다. 이용 자 스토퍼가 올라와 있어요. 이용 자 심재혁 채쳐내고 오? 낮게 박스 안쪽에서 원터치 있어요? 있어요 슛 오. 손석영 오 지금은 좋아요. 그리고 정희찬 정희찬 박스 1대1이죠? 안쪽 정희찬 1대1이죠? 정희찬 뒤쪽으로 내줍니다. 정면 오른쪽 선택. 자 또 한 번 낮은 패스. 어? 자 혼전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슛까지 굴절되면서 골라인 아웃됐습니다. 코너킥. 김성환 선수가 볼을 또 바꿨습니다. 김성환 자 이게 예. 자 휘슬이 울리면서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화성FC와 김포FC의 미묘한 감정들이 섞인 오늘의 대결 최종 스코어 1대0 윤민호의 결승골로 김포FC가 승점 3점을 또 한 번 가져갑니다.